힙합의 중심 프리스타일 타운에서 제작하는 투턴 TV VJ 아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저희 프리스타일 타운이요 이제 레이블로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투턴 TV 굉장히 이 겨울을 녹여준 부드러운 남자 두 분을 만날 텐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희 프리스타일 타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투턴 TV, Let's go!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두 분은요. 글쎄요.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감미롭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은 그런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티 그리고 원석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석엔입니다. 투턴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스티 씨.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진짜 뵙고 싶었는데. 어떤가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벌써부터 감미로운데 우리 스티씨부터 한번 소개 한번 더 맛있게 해주셔야죠. 11월 28일 제 3집이 나왔는데요. 러브 조디악이라는 앨범 제목으로 이렇게 13트랙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일단 산희씨가 있고요. 그리고 세뚜씨. 여기 옆에 계시는 원석엔씨. 그 다음에 여성 싱어송라이터인 희나인씨. 이번에 처음 데뷔를 하게 되는 신현희. 신현희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리디라는 동생. 이렇게 총 6분이 참여를 했죠. 우리 옆에 계신 원석엔 씨가 참여한 트랙은 그러면 10번 트랙 헤어질까? 제가 볼 땐 타이틀곡에 헤어질까? 아니야.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타이틀곡 소개 한번. 타이틀곡은 3번 트랙이고요. 네. 언젠가 올 것 같았던 뜻밖의 순간입니다. 슬프죠. 언젠가 올 것 같았던. 제목이 모든 걸 다 말해주네요. 네. 많이들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앨범 앞으로 계속해서 남을 음악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원석엔 씨 한번 앨범 한번 볼게요. 저는 2집 언론이라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보이는 표지랑 좀 다른데 표지가 두 가지 버전이에요. 사신 다음에 원하시는 표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제목에서 말하다시피 언론, 홀로예요, 홀로. 그래서 홀로 있던 사람이 다시 연인이 됐다 이별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홀로가 되는 그 과정을 그렸습니다. 제 이야기인데 애착이 많이 가는 앨범이에요. 앨범 자체의 그 인생의 굴곡이 사랑해. 역시 인간은 혼자 산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철학적인데요? 그래도 두 분은 굉장히 조력자로 이렇게 같이 많이 좀 하시잖아요. 예. 네, 홀로가 아니잖아요. 홀로죠. 결국은 홀로요. 원석엔 씨도 본인의 음악을 이제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잖아요. 좀 프로듀서로서의 고충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다양한 걸 많이 시도하고 싶은데 원석엔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음악들은 또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비슷한 거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이별을 많이 하다 보니 자꾸 이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별을 많이 한다는 거 잠깐만 그게 아니라 그런 감성을 좀 지니고 있어. 이거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파헤치세요. 아니 이별을 많이 한다는 거는 지금 이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이별이었어. 슬픈 음악을 많이 좋아해요. 이별을 또 한 번 더 해요. 이별을 한 번 더 원스게.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네. 한번 정리 좀 해보시죠. 예.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해보세요 빨리. 정리. 슬픈 음악. 우리 스티 씨는 네.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하고 계세요. 네. 얼마 전에 불행했으면 좋겠다. 산희 씨가 또 도움을 주셨잖아요. 이번에 RH 네거티브. 네. 섭외 차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앨범 얘기도 살짝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피처링을 수락을 해주셔서
제 음악에서 좀 한 단계 좀 발전된 그런 음악을 선보인 트랙입니다. 2번 트랙이고요. 네. 1Q84. 1Q84. 책 제목이 맞죠?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RH 네거티브 본인이 스스로 다 기획을 하시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RH 네거티브는 흔하지 않은 혈액형이라는 RH 네거티브의 R&B 앤 힙합 RH를 의미를 부여해서 컴필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기획입니다. 네, 지금 거의 막바지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좀 무게감이 있으신 아티스트와 함께 2CD로 발매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와, 뭐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곡들이 나오고 있다. 되게 좀 스스로는 보람도 차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는 개인 같아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원석의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음악에 다른 래퍼들과의 교류는 없어요? 아, 예. 저는 노래에 래퍼는 저 혼자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담는 그런 컨셉이어서 다른 래퍼분들과는 이제 아예 그냥 곡을 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피처링으로 그분 곡에 참여하거나 그런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컬분들과의? 예, 저는 일단 이 컨셉 원서겐이라는 음악은 좀 보컬과의 작업들이 많아요. 아셔야 될 것이 우리 원서겐 씨가 뉴런 뮤직의 또 대표세요. 네, 한 회사의 대표신데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되게 아티스트 위주의 흑인 음악을 가운데 두고 있는 그런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저랑 도니 제이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그 친구랑 둘이서 이제 공동 대표로 설립을 하고 많은 아티스트를 섭외해서 이제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희나임, 또 주보라라고 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또 제니라고 굉장히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추고 그분 걸 되게 집중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박 조짐이 보이는데요 벌써? 그쵸. 네, 어떻게 OST 씨? 하나 발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락 안 해야죠. 우리 두 분 모시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프리스타일 타운에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주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진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술제이와 울티마 고향 선후배 관계예요. 그리고 술제이 같은 경우는 학교 선후배.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스타일 타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프로듀서 역할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앞에 인트로에 음악이 나가게 되죠. 그 음악 그리고 박서의 음악, 앰프의 음악, 그리고 투턴 TV의 음악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크리스탈 타운에서 이렇게 양산되는 그 컨텐츠의 음악을 믹싱을 한다거나 이렇게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네 뒤에서 이제 고생하는 그런 캐릭터죠. 하지만 이 외모도 이렇게 출중하시고 네, 아 훈남 이미지. 우리 원석엔 씨는요? 예, 아 저도 진짜 관련 없어 보이긴 한데 관련 없어 보여요? 씨가 이제 소개시켜줘서 처음에 이제 술제이랑 울티마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다가 하나 둘씩 뭔가를 부탁하더라고요. 아 형. 늪에 빠진 거예요? 그쵸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네 정말로 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저는 선후배라 치지 이 친구 무슨 죄입니까? 울티마 싱글이 나온다던데 제가 디렉도 보고 녹음도 받고 와 믹싱도 하고 와 아 이번에도? 마스터링 하시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아직 안 왔죠 근데 하는데 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일단 어쨌든 뭐 울티마 싱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들어봤는데 네. 괜찮아요 잘하죠? 네 잘하죠 잘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끝으로 다 같이 셋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투 턴 TV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 턴 TV